오늘 사례자 집에 사자가 많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사자가 아니라 다살로 간 사자, 그리고 영산의 사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을 하고자 하는 방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을 사자와 산다는 생자를, 그러니까 생자를 적었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자. 그래서 오늘 너무 이 가정명당안으로는 죽을 기운들이, 안 좋은 기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오늘 죽음의 기운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양기의 기운을, 제가 안 좋은 기운을 이 제자가 가지고 가는 뜻이고요. 좋은 기운을 이 가정 안에 명당안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하는 절차 끝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부터 박씨 가정의 김씨 명당안으로 이렇게 조상들은 풀어서 올려 보내놓고 길을 열어서 보냈고, 살수나 사자 오늘 잘 풀어서 보내야 된다고 했으니, 오늘 임시 제자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낱낱이 사자들, 들어오시는 사자들 낱낱이 풀어서 먹여서 보내볼게요. 네. 박씨로 가정하는 김씨로 망당안으로 들던 사자 아니냐? 영산 끝으로 뜨는 사자 아니냐? 조상 끝에 드는 사자 아니냐? 상문 끝에 드는 사자 아니냐? 눈 가리고 하웅하던 사자 아니냐? 타살 사자 아니냐? 산신에 놀던 산신 사자 아니냐? 용신 끝에 놀던 용신 사자 아니냐? 오늘의 처주 명당안의 돈법 사자 아니냐? 아이야, 오늘날에 내가 들어서니 누굴 대그리고 갈까? 우리 김씨 부인아 살고 싶지 않느냐? 오늘 둘러보니까 박씨 가정이다. 김씨 명당으로 둘러보니까는 너희네 조부 할아버지도 내가 들고 갔고, 내가 죽이겠다 이 말이다. 내가 데리고 갔다 이 말이다. 오늘날에 너희 아버지도 내가 데리고 갔고, 청춘의 원한기도 내가 데리고 갔고, 오늘 잘 됐구나야. 오늘날에 너도 한번 데리고 가자고 들어섰는데, 아이고, 우리 김씨 부인은 냄새가 나고 아리고 누리니, 내가 우리 저 젊은 저 여자를 데리고 갈까? 뭘 살려주나? 나는 죽음의 사자다. 죽음을 왕래하는 사자인데 어떻게 살려주냐 이 말이야. 오늘 대대로 박씨 가정으로 내려오는 조상들도 다 잡아간 사자고, 김씨 가정에 내려오는 조상들도 내가 데리고 간 사자인데, 오늘 어찌해서 내가 이걸 받고 가라 이 말이냐? 두번 다시 죽이니 살리니, 죽고 싶니 살고 싶니 소리 끝에는 내가 그때는 두번 다시 이 마음도 눕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다. 그런 악한 마음들 가질 때마다 내가 들었을 것이니, 오늘 낱낱이 이정성 받고 그 약조 받아서 오늘 다시 한번 풀고 가고 낙각하고 걷어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 가시랍니다. 사자 아니냐? 오늘날 구루운 사자 아니냐? 영선아 사자 아니냐? 오늘 타살 끝에 따라드는 사살 사자 아니냐? 조상 끝에 따라드는 영신아 사자 아니시리? 오늘 낱낱이 원앙 끝에 따라드는 원앙 사자 내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풀고 가고, 오늘 이렇게 받고 가고, 진궁룡 사자로 내가 받고 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란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거는 명깃발이다. 어, 명 지키자고 원앙상사, 원앙상사 끝에 따라드는 사자. 오늘 조상사자, 영산사자, 낱낱이 사자들은 동서남북으로 오방으로 오는 사례살수 사자를 풀면서 물려놓고 나니, 자, 두 개만 더. 어, 이렇게 원하는 바 명 지켜줄 것이고 명 살리자고 오늘 이날을 잡았다. 그래서 명 지켜주고 네가 원하는 바 돈 열심히 벌어서 이 가족 명당 안에 하목으로 갈 수 있도록 임시 제자 어, 손길 잘 잡고 가다 보면 알 일이 있으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다리 닦게요.